몇 차 적긴 적었는데 안 보이네요. 아, 이런 그 뭐지 콩쿠르는 어찌됐든 우열을 가리는 거거든요. 잘하고 못하고 아니면 이렇게 누가 점수가 많고 적고 해서 이제 차례를 매겨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간단한 얘기지만 선곡을 잘해야 돼요. 오늘 들은 대부분의 노래들이 1절은 괜찮아요. 근데 1절만 있는 노래를 1절만 연습한 것 같아. 간주 끝나고 2절이 나오면 그때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그거는 2절까지 부를 실력이 없던가 아니면 1절만 연습하고 2절을 억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럴 때는 2절에서 변화가 있는 멜로디를 택하던가 아니면은 1절, 2절 구분이 없는 노래를 택해가지고 대개 노래들 가다가 뒤에 가면 고조되거든요. 고조돼가지고서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력이 흩어질 정도 됐을 때 또 다른 걸 보여주고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노래들을 피하고 오늘 그런 노래들은 다 1절, 대충 1절까지 듣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야 이거 언제 끝나지? 그런 생각이 그런 문제 있는 거예요. 특히 콩쿠르나 이렇게 시합하는 장사에서는 그리고 제가 다 얘기하면 뒤에 얘기를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눈 감고 노래하지 마세요. 그 노래는 결국 내 얘기를 해주는 건데 뭐 다른 사람 얘기들이라도 내가 내 입을 통해서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건데 우리가 사람끼리 얘기할 때 눈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객석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눈 감고 혼자 빠져 있으면은 객석에서 아,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무슨 노래를 하나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려다가 벽이 생겨버려요. 눈을 감음으로서 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무대에서 선글라스 쓰는 것도 다른 의미예요. 그거는 어떤 노래 부를 때 아, 또 하나 이제 인상 쓰지 마라 뭐 그 얘기도 있는데 노래를 할 때 자기 어떤 노래에서 인상 쓰는 게 보여주기 싫어서 일부러 선글라스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 선글라스 뒤로 이렇게 보면은 눈은 뜨고 있어요. 밑에서 안 보일 뿐이. 그거하고 다른 경우인데 눈은 감지 마세요 절대로. 몇 분들이 중간에 노래하다가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눈을 감고 노래했는데 그건 좀 제가 고쳤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뭐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저는 뭐 작년에도 누나랑 같이 봤었는데 사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그 새로운 도전을 하는 친구들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사실 음악은 어떤 수학과 다른 어떤 그 수리적인 학문과 달리 자기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 예술이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콩쿠르라는 이름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감정을 표현해주는 그것이 기본인데 너무 기술적으로 조금 접근한 친구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음악하시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음악신에서 좋은 표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과 다른 것 남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다 음악계에서 뵐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뭐 좋은 작품도 있고 좀 아쉬웠던 작품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 네, 오늘 그 기대 이상으로 그 많은 끼와 실력을 보여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콩쿠르 이래서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 우애를 가리는 그 자리보다 이런 자리를 가짐으로써 본인의 그 부정한 점을 알고 그 부정한 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오늘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가한 네, 학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70년 초에 4월과 5월이라는 듀엣으로 노래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심사를 보면서 아 내가 잘할 때 이렇게 그 서해종의 이런 좋은 무대 이런 강당에서 이런 공연장에서 이 콘테스트를 해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콘테스트에 일단 나왔었다 하는 게 본인의 실력 향상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뭐 그때는 그런 환경은 없었지만 이제 비슷한 데 나가서 이렇게 했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네, 어떤 선배로서 말씀을 제 나름대로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여러분들은 아주 젊은 분들이니까 우리 기성 또 가수들, 기성 아티스트들이 그 생각지 못하는 조금은 부족할지 모르고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은 좀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많이 좀 기대를 했었는데 한 두 팀 정도에 제가 그런 기대를 맞은 것 같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런 요점은 좀 더 잠깐 아까 다른 심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특이한 거 세상에서 아직 하지 않은 거를 자꾸 개발하려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다른 콘테스트에도 많이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른 카피성이나 누구를 흉내내는 것 같은 그런 거를 그 차원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걸 마음껏 그렇게 무대 위에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창의적인 거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그래야 아마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앞에서 말씀 다 주셔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제가 음악할 때 여자들 음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후배 저희 이제 후배님들이 되실 여자 아티스트들 자작곡도 좋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자기 얘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해준 우리 여성 아티스트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그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의 얘기를 잘 해내는 뮤지션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도 반가웠고 오늘 음악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22팀의 이제 경연을 우리가 끝을 냈는데 이제 오늘 여기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기대에 못 미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숱하게 이런 무대에서 경쟁을 하면서 쭉 일생을 보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선 그 학교의 부학장으로서 저는 오늘 22명의 팀을 경연자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우리 학교에 올 수 있는 예비 학생들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오늘 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상을 못 받으시는 분도 지금 이 앞에 이렇게 서 계신 우리 이정선 교수님 또 박선주 교수님을 비롯해서 정말 좋으신 교수님들 많은 우리 학교에 모두들 와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아서 지금 아직 싹을 다 피우신 분들이 아니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전문가분들이 평가를 좋은 곡도 몇 곡 오늘 있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미완의 지금 상황이니까 그것은 지금 과정상에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상을 못 받으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계속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참가하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정말 그 저희 학교 훌륭한 교수님들과 밖에서 소위 진짜 내놓으라시는 훌륭한 심사위원님들과 함께해서 그리고 또한 오늘 정말 저도 귀가 황홀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이 정말 아직 프로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세미 프로의 수준에 와 있는 학생들이라는 것을 정말로 체감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 보였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이런 반짝반짝 빛나는 학생들이 실용음악에 대한 꿈을 가진 학생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매년 매학기 이런 대회를 더 많이 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 학교가 이제 지금보다 더 좋은 아트센터라는 공간에 큰 극장이 생기니까 다음 대회 때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더 큰 환경에서 이런 여러분들의 꿈을 반짝반짝 빛낼 수 있도록 저희 학교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